영아 나와. 안녕하세요. 다 했어? 네. 어제 몇 시에 왔어? 어제 한 2시쯤에 잤어요. 2시쯤에 어떡해. 그럼 지금 8시간이 안 되잖아, 지금 시간으로 했을 때. 아니 일찍 자야지 인마. 수면 리듬 몰라? 바이오 리듬? 알죠. 준혁이 방 어디야? 어, 여기요. 야, 너 뭐, 뭐야 이거. 내가 입꼬라지 하지 말래지 내가.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야, 이거 어제 너 야식 먹었지? 이 볼 늘어난 거 봐라 이거. 밥에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안 먹고 이거 어떻게 볼이 이렇게 늘어나. 아, 근데 감독님 왜 여기서 앉으세요? 야, 너는 선수잖아. 네. 난 감독이지. 네. 같이 자는 게 말이 돼? 뭐 다른 방에서는 잘 수 있죠. 너랑 나랑 항상 같다고 생각하지 마. 결국 금메달 우리가 따는 거잖아.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이거. 가자. 8월 1일부터 8월 6일에 있을 지역에선 데뷔를 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의 합숙훈련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에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일주일 내내 합숙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합숙훈련을 한 적이 없어서. 들어가서 짐 풀고 준비해. 2시부터 할 거니까 10분 남았어. 빨리. 짐 저 안에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락커에다가 넣어. 왜냐면 충분합니다. 네, 스쿼드 체크 한번 하자. 찬우랑 좀 얘기 좀 했어? 스쿼드요? 네. 얘기 좀 했는데 준혁이 형이 좋아하는 저 델페로 하나 챙겨갔고 그리고 준혁이 형이 펠렛 굴리트를 잘 써가지고 일단 이 4231 스쿼드에서 이렇게 구성하긴 했거든요. 준혁이 형이 아시안 게임 그 이제 소집 이런 것 때문에 뭐 코치 면문으로 파트너가 필요하다.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좀 설렘 반, 긴장 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감독님 혼자서 이 두 명을 다 플레이적으로는 케어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몰라도 이제 그 3자들이 봐주는 걸로 플레이를 분석해주면은 뭔가 도움이 큰 것 같긴 해요. 자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해줄 상대, 이제 스파링이라고 하죠. 이런 상대가 필요한데 그런 상대들도 사실 최고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두 선수를 코치로 모셨고 이 선수들이 단순히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게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피드백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 저 발락이 좀 아쉬운데? 굳이 저, 발락을 써야 되나? 저도 지금 딱 생각해놓은 게 발락 자리에 야야투레라는 선수 있거든요. 이 예리한 가마차기도 있고 커버도 높아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투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피파 투볼란치는 발락이 국룰이긴 한데. 근데 또 코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야야투레 한번 써볼까요? 기영이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짰나? 네, 선수 구성은 한 두세 명 빼고는 똑같아요. 윙의 베컴이랑 볼란치 레이 카르트. 근데 윙의 베컴은 좀 잘 안 쓰지 않냐? 크로스 좀 많이 섞고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베컴이랑. 오히려? 네. 그 연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학화 훈련 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 훈련. 좀 더 성숙한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만 먹어. 야, 니네 저녁 먹고 라면 왜 또 먹어? 아, 저녁 배랑 라면 배는 또 따로 있죠. 야, 근데 아무튼
이번에 RDH가 되게 좀 특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대회야. 이 지역 예선에만 21개국이 나와. 너네가 했던 대회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콘솔 하다가 피파 온라인 넘어오면은 못할 것 같잖아. 아니야.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 피파 온라인 쪽보다 경기 운영에 대한 능력들이 되게 뛰어나. 슛각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맞고 먹힌 이후에 대처를 빠르게 해야 돼. 신경 많이 써야 돼. 근데 일단 우리가 동아시아는 그나마 다행인 게 피온 하나에 들어가고 많이 붙지. 그쵸. 중국에서 누구 나오냐? 중국에서 이제 리시준이랑 울브스 가. 울브스 가랑 메인시티의 리시준. 그쵸. 리시준이 이제 ESC 결승전 5세트에서 이제 저랑 했던 선수죠. 리시준은 근데 언제든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애잖아, 그 선수는. 아, 그쵸. 잘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체킹 잘하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또 나오잖아. 그 마스피, 그 울브즈 맞지? 마스피 선수가 나. 걔가 메인시티도 있었고, 울브즈도 있었고. 네, 맞아요. 걔가 보면은 수비 전술 바꿔가지고, 파이어백 한 다음에 미드필더로만 수비해, 초반에는. 지금부터는 데이터십도 잘해야 되고, 너네도 플레이 스타일을 좀 같이 가야 돼. 아무튼 좀 컨디션 관리 잘하고, 어? 내일은 진짜 홈 경기니까 홈 관중들 앞에서 좀 잘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에어컨 너무 세잖아. 네? 에어컨 직접 세지 마. 에어컨 끄고 천천히, 어? 천천히 닦게 하라고. 관리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긴장감, 좀 고요함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영이가 아직은 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사실 이럴 때 옆에서 오히려 말을 걸면은 더 사람이 좀 위축되고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좀 안 보는 척 했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웨이럼미니? 하이 브로. 나이스 투 미트 유. 네, 마스피. 원 게임 고. 고. 오케이. 인바이트 미 플리즈. 바치에 있는 사람. 아니, 사실 오른쪽 끝에 있는 선수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저분들도 약간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몇 퍼센트 할 거야? 한국사님. 30%. 네. 좀 하네요. 지금 뭐가? 한 5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From a scale of 0 to 100. Like 20%, I think. 20% 정도? Yeah. I love it. 중에 올라가 있으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 있으면 동시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봐요. 어쨌든 간에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이벤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야. 국내 팬분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준비한 만큼 잘 하고 지금 확정된 국가만 21개국이고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e스포츠에서는 최다 출전 종목이래요. 확실히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긴장되는 1전 첫 번째 세트 위원과 박준혁의 맞대결 준비됐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아, 여기도 수도치트 살리면서 지금 좋아요. 빠른 템포로 들어갔죠. 왼쪽 헬리다 페릭박! 야! 박준혁! 1대0 박준혁! 네. 선수가 공격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자, 지금 좋죠? 박준혁 신났네요. 그러게요. 또 한 번 왔어요. 3대0 박준혁. 야, 네.
원은 별개로 뭐 각준혁 3대 0 깔끔하게 만들면서 1세트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마무리됐습니다. 2라운드 경기 준비됐습니다. 중국의 GA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기영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이 지역을 돌파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아, 위가 좀 무서운데요. 아, 지 네. 아, 잘하네요. 박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해요. 긴장한 것이 나쁘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드레날린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발산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이걸 또 잘 써주는 GA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패턴 자체가 이제 풀백 활용, 중앙적에서 삼각구도 잡히면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좋아요! 이런 경기 맞죠! 이거죠! 박기영! 뚠 선택지! 1대1 독점 박기영! 네, 벨레와 나왔네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제트에스가 그리고! 맞아! 이거죠! 이거예요! 박기영! 2대1 역전 박기영! 이거는 어떻게 갈까요? 여기서! 벨레! 왔어! 이러면 킬 더 게임! 네, 오늘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 3대1. 파이널 라운드도 박기영이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승부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기분이다. 그러니까 둘 다 진지하게 진짜 1등이 누군지 좀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해줍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경기가 대한민국 선수들 간의 맞대결. 곽준혁, 박기영, 이른바 곽박대전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꿈이죠. 아시안 게임 때도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두 선수가 금메달을 메달로 싸우는 모습의 꿈이라서 좀 상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상상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내전. 동아시아 최강을 가리는 곽준혁 그리고 박기영 선수의 로드 투 아시안 게임 RDG 맞대결 첫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약간의 미스. 네, 박기영 압박이 좋았죠. 뚫렸어요. 이건 열렸죠. 콜리투. 콜리투. 와, 곽준혁 이거 막아내는데요. 역시 곽박대전. 모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만날 확률이 본선 가면은 상당히 높아요. 라운드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둘이 맞붙어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피드백 하려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여유를 갖고 덤빌 수 있거든요. 잘 열렸네요. 박준혁 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패턴! 그렇죠. 네드베드! 펠레가! 박준혁! 세밀함! 정확함! 펠레가도 잘, 박기영 선수가 심리전! 잘 진행했는데요. 마테우스! 야! 박기영 따라줬습니다. 오늘 마테우스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기영이가 많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한 골 먹거나 아니면은 득점 찬스 몸만 만들었을 때 득점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따라가기도 하고 찬스를 똑같이 또 만들기도 하고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어요. 믿음도 좀 생겼고 측면에서부터 대단타게 해주던 그렇죠. 박수 패스 들어갔고요. 델피에로 네! 반달켜! 페레! 와! 루드 골리차! 박준혁! 기영이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좀 쫄았고 슈팅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생겼을 때는 방향을 하나 정해놓고 상대가 키퍼 컨트롤 하던 말던 그냥 그쪽으로 때려야 돼요. 내 판단이 틀린다고 하면은 그냥 한쪽만 정해서 때리면은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를 써야죠 사실은. 패턴의 다양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올라왔고요. 와! 보라체크! 와! 제 분위기를 그냥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와! 있고요. 글리터! 네! 글리터! 이야! 가까운 투 포스트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손흥민 닿네요. 네. 손흥민 갔네요. 맞아요. 네. 2대 0. 곽준혁이 동아시아 그룹 최고의 선수에 오르면서 준혁이가 많이 큰 게 옛날이었으면은 이겼으면 아주 고만하게 갔을 텐데 한국 선수가 무언 상관없이 자세가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쫙 빼고 경기했던 거 아까 따로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올라가자. 자, 2대 0. 1세트 2대 1. 잘했어.
이제 단 한 걸음 온 거니까. 그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너무 들뜨지 말고 내가 피드백을 좀 해줄게. 경기 피드백이요? 응. 이게 지금 안 하면은 네. 나중에 하면 까먹잖아. 네, 지형에서는 끝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준비 잘해서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서 아시안 게임 본선에서 꼭 좋은 성과 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가능한 거 아니야? 기본 틀을 지키고 있습니다.